성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다른 거 볼 거 없이 이렇게 한번 딱 표시를 해놓으면 적성검사에서 인성검사 이런 거 하잖아, 그지? 인정이다, 인성이다, 적성이라고 봐도 되겠지, 그지? 이제 우리 적성검사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적성검사다. 이거는 사람의 정이다. 말 그대로 마음 씀씀이라고 볼 수 있겠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인성은 하나의 그 저 타고난 성품이라고 볼 수 있겠지. 성품 성자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성정을 살펴보는 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살피는 걸로 되어 있냐면은 각각의 오행의 특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정을 오행에 따르는 이렇게 봐주면 되고, 그러면 이 성정이 드러나는 것은 하늘이라고 이랬는데 천이라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는 하늘이라는 건 뭐예요? 순기운이라 그랬잖아. 하늘은 순기운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늘에서는 원, 형, 이, 정이라는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원행이 정이라는 것은 천간에 나타나는 생, 연, 월, 일, 시를 나타내요. 생으로서 이건 타고난 거지, 그죠? 요렇게 판단할 때 타고난 거. 장명을 할 때는 여기다가 하나를 붙인다. 전부 여기다가 격을 하나 붙인다. 원격. 원격은 뭐 제일 나 타고난 본성이지. 형격은 내가 성장하면서 형성되는 기운이다. 이는 일주로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거. 정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런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하늘의 뜻은 이게 천륜이지, 그제? 이것을 성정을 사람에게 썼을 때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게 사람에게 쓰는 게 바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인, 요즘은 이런 것도 안 가르치나 봐. 이거 약자로 썼습니다. 이거 옛날에는 엄청나게 강조했던 거예요. 이걸 다 하는 게 전인적 교육이라 그랬잖아. 요거 가리키는 거를. 그러면 이것을 성이라고 한다면, 정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정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에서 나오지, 그지? 사람에서 나오는 이게 정이 되면, 이거 오행이지, 그지? 목화토금수. 그래서 요 특성을, 원래 제가 그러면 인의 신의 지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인의 예지신이라고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정이 생기는 것으로 정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거죠, 그죠?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서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고, 내가 실제로 성품은 이렇게 타고났지만 성품대로 못 노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품대로 못 노는 사람이 뭐냐면은 충이나 극이 되거나 편애되거나 편고되거나 그 고되거나 조되거나 팽고 개패 뭐 이렇게도 하는 것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그 과정에서 이 성정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목화토금수가 오기, 불, 다섯 개의 기운이지, 이게, 그지? 오기잖아. 그냥 큰 틀에서는 불, 이게 이제 이절이지거나 더럽게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오기, 불려라 했는데, 다르게 하면은 오기가 평고 되지 않고, 이게 려가 이게 이절이질 여자거든? 이지러지는 것에는 우리가 한자로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기가 평고되지 않고, 또 개폐, 그슬력 이런 걸 다 쓰거든. 이게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전부 이지러진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깨지지 않아야 된다. 깨지지 않으면 중화의 기운을 가져간다. 이 다섯 가지의 성정이 드러나는 거야. 다섯 가지 기운으로 성정이 드러난다. 그러면 이제 깨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깨지면 충이나, 물론 형도 그거 할 수 있어요. 본래의 성정이 어떻게 한다? 본래의 좋은 성정이 안 나타나겠죠. 자, 정으로 나타나는 건, 사람에서 정으로 나타나는 거는 동방이요. 동쪽 방향입니다. 어질인이고, 계절로는 봄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목은 아침 시간이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 다 넣을 수 있겠죠, 그냥. 시간상으로는 언제고. 그럼 화는? 화는 남방이지 뭐. 얘는 동방이고 예에 해당하고 여름이지, 여름에. 토는 곤방과, 토는 곤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미와 신의 사이. 그럼 미는 남쪽이잖아요. 신은 서쪽이잖아. 그래서 남서쪽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간방 들어보셨죠? 그치는 거. 축간인이잖아. 축간인인가 축은, 해자 축은 북쪽이지. 이는 동쪽이지. 그래서 북동쪽이지, 그죠? 북동 또는 동북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신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계절로는
사계에 해당하죠, 그죠? 그냥 말 그대로 계절이지, 계절. 이렇게 볼 수 있고, 굳이 나눈다면, 금은 서방이겠지. 서방이고, 예는 의가 될 것이고, 을을 의자도 되고, 오를 의자도 되고, 그 다음에 계절로는 가을이다. 요게 이제 성정을 얘기할 때 요게 쭉 나오는 게, 목의 특성을 가지 있다 이런 것까지 하면서, 뭐 선천 뭐다 하는데, 하늘에서는 그냥 원행이정 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수는 북방이다, 그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지자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겨울이다. 이 중에 모르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목화 토금수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인사물을 선택함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상담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질병과 관련된 것도 안 하고 있잖아. 질병도 또 이제 여기 나중에 하면 종합을 한다. 근데 지금 한다면 목의 질병은 뭐예요? 우리 맨날 배운 거 있잖아. 그래, 간, 담, 신경계통, 손발계통, 응? 모발. 그러면 이제 신경계통이다. 손발이 저리다. 목이 없으면 모발이 작겠다. 여기서 내가 목이 작으니까 머리털이 많이 빠졌다.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될 텐데 고생을 좀 하면 바로 그에 타격을 받겠지. 글 쓰면서 다 거의 다 빠졌어요. 그 책 나올 때도 보면 머리카락이 꽤 있거든. 그때도 빠졌지만 그 책이 봐보라고 앞에 보면 딱 나와 있지. 앞에 봐도 그 저 머리카락이 꽤 있다니까. 그때 장희금씨 가르칠 때. 없는데요? 그런가? 그거 사진 그 장희금씨가 찍어준 거예요. 그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거든. 그러면 목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화도 우리 시험 삼아 한번 해봐. 간담할 때 음양이지, 오장육부지, 그지? 오장은 음이지, 그지? 간은 음이지. 그러니까 음은 깊숙하게 잘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장, 육부는 그래도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담하고 이 화는 심장, 그렇지, 소장. 그렇지, 순환계통. 혈액이 순환, 혈액순환 같은 거지, 그죠? 혈액으로 들어가면 그거지. 안 움직이는 거니까 수. 혈액은 여기 들어가지. 심장은 박동에서 막 순환되는 거. 뭐, 눈, 혀, 화에 해당할 편도선.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토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 배. 그래, 맞아. 배 하니까 배꼽도 되고, 등이나. 허리, 위장, 피부, 근육, 또 입, 그렇지. 오상으로 봐. 얼굴에서는 입이고, 소화기관, 위장이고, 비장, 응?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 이래 하다 보면, 아, 당신 저 허리 아프세요? 소화가 잘 안 되세요? 토가 많아가지고. 토가 나쁜 작용하면 아유 소화가 자주 안 되거나 허리 등이나 이렇게 허리 아픈 데도 좀 있겠네요. 충이 돼 있거나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금은 뼈, 이걸 이제 금골이라고 해도 돼요. 폐장, 대장, 그렇지, 코. 수는 신장이고 방광이고 또 우리 몸에서는 혈액에 해당할 거고 음부. 그래서 수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수가 너무 메말라 버리면은 뭐가 된다? 자식도 이거 어렵지, 그죠? 응?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잖아.